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병상, 시설, 의료 인력 확충을 철저하게 준비 중이긴 하지만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러운 감염의 폭증으로 의료 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대도민 긴급 호소를 고하는 바입니다. 먼저,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는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마음의 준비는 물론 실질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 및 방역 당국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대형 파도 수준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성과를 거두어 왔다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이전에 비해 감염원을 알수 없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는 지역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 책임을 떠나서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전체는 물론 나와 가족, 친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 일상적 방어 활동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손 씻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 없이는 모든 대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 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제와 예상을 벗어난 정규 규모로 이루어진 사랑제일교회의 무모한 활동과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서 의료 역량 부족 상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 요인에 따라서 중증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의 격리 중환자실에, 중등도 환자는 공공병원의 일반 격리병실에, 그리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또는 입소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활치료센터로도 감당 못할 만큼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즉, 집안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대량 발생했던 외국의 경우,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케어 지침을 발표하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홈케어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아직 가정치료를 관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대구 경북 지역 유행 확산 시에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가정에서 수일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실제 현실도 불행히 감염자가 급작스레 폭증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격리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도 없고, 확충 속도도 확진 발생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정 대기가 발생할 때그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반드시 사전에 예견되고 또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강한 상대입니다. 팬데믹의 세계에서는 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노력 못지않게 닥친 위험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와 격리병실 및 중환자실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 증가로 가정 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해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대기자가 발생했을 때 부족한 의료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 대기는 무증상 등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불필요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고위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신규 중환자 병실 추가 확보 노력도 계속하되, 회복기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전원시켜서 부족한 의료 자원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되는 경기도의 장점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대의에 공감하지 않는 사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원을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이미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의 병상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 및 수도권 각 지방정부와 함께 원팀 대응을 기조로 부족한 의료 자원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촘촘한 공동 방역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도민 여러분께 치료 공간, 의료 장비,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교육시설 등이 원활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아직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도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진척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합니다.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의료지원단 활동에 참여할 의료 전문인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현장에서 발휘해 주시는 여러 의료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와의 사투로 더욱 의료진의 방역 활동이 어려운 것을 잘 알지만, 이렇게 의료진의 희생을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 많은 의료 전문 인력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유행은 1차 대유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증가 속도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의료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의료지원단의 의료 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원은 031-12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거나 경기도청 혹은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각종 SNS 등의 쪽지 기능 또는 메신저 기능을 활용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용 병실 확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교회와 이 집회의 성격 때문에 고령자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고령자는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과 치명률, 즉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 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민간 상급 병원들의 중증 환자용 격리병실 확보 협조가 절실합니다.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중환자실 확보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원의 1인으로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방역당국을 믿으며 방역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힘든 고난을 인내와 배려, 그리고 참여와 헌신, 협력을 통해서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네. 우리 세부적인 것은 우리 대책단장께서 해주시겠고요. 네. 중앙일보 최문환 지학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검사 현황과 광화문 집회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세부 자료는 이따가 좀 이렇게 2시 정례 브리핑에서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어제까지 확인된 숫자는 얼마 정도입니까? 이따가 하더라도 군에서 800명 정도를 검사했고 그 중에 몇 명이 나왔죠? 띄워 주십시오. 아, 그 이리로 주십시오. 세부적인 현황은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질문에서 좀 생략하도록 하십시오. 네, 광화문이 현재 검사 인원이 796명이고 이 중에 양성이 1명이 나왔고 음성이 577명, 검사 중인 사람이 218명이고요. 사랑제일교회는 955명의 대상자 중에서 770명을 검사했는데 182명이 양성이 나왔고 557명이 음성, 현재 검사 중인 사람이 31명, 그래서 양성 비율이 23.6%로 매우 높습니다.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이 50명, 그 다음에 현재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된 사람이 135명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들은 추후에 오후 브리핑 때 대책단장께서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 부분으로 좀 질문을 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이마영 기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마스크에 대한 착용을 잘 하지 이행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며칠간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소민들께서 잘 협조해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외적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외적 작은 사례들이 큰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경찰과 시군, 그 다음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최소한 경기도에서만큼은 특히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턱에 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잘 착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KBS 박희용 기자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담당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박희용 기자입니다. 야탑 화정역 서명운동 관련 명부 확보를 위해서 복지부와 서울시에 명단 제공이 있었는지요? 서울시 등으로부터 명단 확보가 안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네, 지금 야탑 화정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집회 참석 독려가 있었고, 동시에 서명 또는 뭐 특정 단체 가입 서명 활동이 있었는데, 그 서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확진됐습니다. 오히려 실내에서 같이 마스크를 벗고서 접촉한 경우보다 실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탁자를 놓고 서명을 받은 경우가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명부를 교회에다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현재 교회의 교인 명단이라든지 연수 참여자 명단, 서명자 명단, 또는 집회 동원 체계에 참여한 명단 등이 입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전체 회의 때, 총리 주재 회의 때 지금 검찰, 경찰, 서울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행정조사 계획이 수립됐는데,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 명단들은 아직 입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잘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또이 관할 구역이 서울이라 저희가 타 지방정부 관할 구역까지 가서 강제 조사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현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척이 없고 경기도의 피해가 확대되면 경기도가 직접 타 지방정부 관할 구역이라도 직접 가서 행정조사를,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지금 현재 조사단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비상 대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후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단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상 시사님 답변은 마치고 단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나머지는 2시에 하고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상 위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시 브리핑에서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방송 박일국 기자입니다. 의료시설, 치료시설 포함해서 가동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에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은 공식적으로 583병상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영시 기준 499병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퍼센트로는 85.6% 정도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병원의 특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숙박시설하고 좀 달리 가동률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성별을 좀 맞춰야 된다든지, 또 기저질환별로 어떤 정신건강적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독실을 좀 써야 된다든지, 또 어린이가 입실에 있으면 비감염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보호자로 입실하는 경우 등등도 있습니다. 또
자체 확보되어 있지만 뭐 시설 자체 어떤 고장 수리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계에서는 의료계에서는 90% 정도의 병상 가동률을 나오는 것이 거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자면 여유가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홍영덕 기자입니다. 질문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요. 현 시설로서 버틸 수 있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은 병상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내 상급 의료기관들 중심으로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는 상급 의료기관의 중환자를 진료하기에 적절한 병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이 두 기관의 여섯 개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 격리 병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등도 환자나 좀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이 좀 경증이나 무증상, 저위험군 환자들 대상으로 확장성이 가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죠.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 벤처연수원 한 곳을 운영 중이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면서 이천시에 있는 한 기관들을 섭외하고 있고요. 또 군대본 중수본에서 외교부 기관이나 국방부 기관 등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장소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은 행정 인력, 뭐 그 다음에 관리 인력, 그리고 의료 인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 인력은 현재 이틀 전에 긴급한 대책 회의를 했었고, 경기도 의료 원장단과 이제 보건건강부 긴급한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확대되면 그 관리는 경기도 의료원이 좀 빠르게 이제 헌신하는 것으로 1차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보조되는 인력들이 지금 지방의료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병상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문제, 또 특히 과거와 달리 좀 고령자 비율이 워낙 높아서 진료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진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외부의 이 도민들의 혹은 시민들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에 맞는 그런 응당한 대우를 하면서 중수분에 갖고 있는 지침도 있고요. 저희가 같이 의료지원단을 모집하는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예, 진행 관계상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저희가 오후에 또 세부적인 그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관련 부서에서 개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네. 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중수본이 설치한 수도권 공동대응 센터가 개소되어 있고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3개 지방정부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생기는 어떤 가정대기 문제 같은 부분들도 1차적으로는 이웃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고 있고 정부와 협력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신뢰하고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 대한민국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 되고 위기에 더 강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